안녕하십니까.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권민규입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하면 식습관과 그리고 흡연,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사실 몸에 들어오는 게 위암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특히 짠 음식 같은 것들은 그거 짠 거 자체가 위암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지만 위 점막을 손상을 시켜서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짠 음식이 상당히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유전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위암이 잘 걸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 산다든가 미국식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위암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환자분들이 실제 느끼는 증상들은 뭐 가장 흔한 거는 속쓰림, 소화불량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꼭 위암이라고 생기는 건 아니어서 그게 있다고 무조건 위암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런 증상들이 지속이 되면 내시경 같은 것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환자분들 보시면 빈혈로 오셔서 빈혈 검사하다가 위암이 진단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으시고요. 빈혈의 원인은 사실 다양하게 되죠. 어쨌든 몸에서 피가 못 만들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보통은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 위암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출혈이 있으면 피를 토한다든가 피를 대변으로 본다든가 혈변을 본다든가 그런 식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어차피 병원에 오셔서 아마 바로 진단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미세한 출혈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본인도 출혈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적은 출혈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빈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혈 때문에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위암이 진단되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체중 감소도 상당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들이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먹는 게 조금 불편하다든가 어떤 증상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암 자체가 사실은 체중이 빠지게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도 위암에서 상당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도 분명히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헬리코박터 박멸 프로젝트를 해서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위암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생활 중에 헬리코박터가 안 걸리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흡연 당연히 안 하셔야겠죠. 그리고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암의 발생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이 유난히 많은 것은 외국 사람들도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율이 조금 더 높을 뿐이지 사실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식습관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짜지 않게, 맵지 않게, 매운 거 자체가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매운 것들이 대부분 짭니다. 그래서 같이 맵고 짠 게 사실은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 짜게 조려진 뭐 찌개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음식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고요. 사실 아예 뭐 그런 음식들을 안 먹을 수까지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약을 통해서 박멸하는 게 좋습니다.